화상의 기본이 옛날에 5도씨 이하여야 돼. 5도씨 이하여야 했거든요. 근데 이게 그 몇 년 전에 바뀌었어요. 심지 우리가 현장에서 5도씨 이하를 맞추기는 그렇게 쉽지가 않은 편이에요. 그래서 기본은 다 10도씨 이하, 기본 일반적으로는 20도씨 이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신성 편의식품은 좀 더 이렇게 위생에 좀 더 철저해야 되는 것들만 5도씨 이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로 돌아가서 봐야지. 옳지 않은 거 골라내야 되죠? 그래서 이거 누누이 얘기했지만 이제 선행요건과 관련해서 선행요건 한번 쭉쭉 읽어보면 돼요. 그쵸? 읽어보면 되는데 수치에 관련된 것만 좀 암기를 해두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그거와 관련된 거죠. 온도관리도. 자, 1번 신선편의식품 5도씨 이하 냉장 보관 등의 온도 기준이 별도로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따라주고요. 조리된 음식을 5도씨 이하로 유지시 조리 후 24시간 이내에 섭취를 완료해야 되고요. 냉장식품을 절단, 소분 등의 처리 시 식품의 온도가 5도씨가 아니라 15도를 넘지 않으면 돼요. 그 다음에 조리된 식품은 소독된 보존식 전용 용기에 담아서 영하 18도씨 이하에서 144시간 이상을 보관하면 됐었죠. 자, 그래서 옳지 않은 거 3번이 됩니다. 자, 그래서 20번의 답 3번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15의 문제 같은 경우도요, 여러분들이 꼼꼼히 읽으시면 충분히 다 맞을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었어요. 자, 마지막 16회. 자, 이제 마지막 16회 모의고사도 보셔야 되는데, 이제 회가 거듭될수록 웬만한 것들은 거의 다 나왔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꼼꼼히 읽고 제대로 이제 뭐 파악만 하시면 큰 문제 없이 거의 맞히실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뭐 이론에서 했든지 어디서 했든지 한 번씩은 이제 다 거쳐서 나온 것들이에요. 이제는 거의. 자, 1번. 엔테로톡신을 생성하며 코아글라제 양성 반응을 특징으로 하는 독소용 식중독을 유발하는 균은, 그럼 이제 우선 보기 중에서 독소용 식중독을 유발하는 균은 그랬거든요. 근데 엔테로톡신을 생성하며, 엔테로톡신을 생성할 수 있는 균을 보기 중에서 다 골라라. 그럼 뭐 있을까요? 바실러스 세레우스. 그쵸? 바실러스 세레우스의 설사형 독소가 엔테로톡신이라고 불리죠. 그 다음에 퍼프리젠스, 웰치균 그 독소도 엔테로톡신, 위장 증상을 일으키는. 그 다음에 스타필로코스 아우레우스, 포도산 구균의 독소도 우리가 엔테로톡신, 장의 문제를 일으키는 독소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냥 그 장의 문제를 일으킨다 그래서 그냥 엔테로톡신을 쓰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코아글라제 양성 반응을 특징으로 한다. 그럼 이 중에서 1번, 2번, 3번 중에서 코아글라제 양성인 건 하나밖에 없는데요? 뭐밖에 없어요? 포도산 구균이요. 답은 3번이죠. 자, 그래서 1번의 답 3번이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식중독을 유발하는 식품과 독소의 연결이 옳은 것 그랬습니다. 이것도 뭐 시험 문제로 실제 나왔던 것들이 보기도 그대로. 이게 되게 쉽죠. 1번 섭조개, 베네루핀.